안녕하세요, 콜리젯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5월의 야금템 시간이에요. 드디어 야금템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야금템은요, 봄부터 여름 사이 딱 요즘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로 모아봤어요.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긴 했는데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. 첫 번째 착장은 옐로우 컬러를 테마로 한 데이트 룩입니다.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는 이하 제품인데요. 저번에 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죠. 그리고 이 밑에 입은 이 스커트는 민주킴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. 이 민주킴이라는 디자이너는 넷플릭스 넥스트 인 패션이라고 하는 패션 서바이벌에서 1등을 한 한국 디자이너예요. 제가 너무 팬이라서 저희 콜리젯 TV에서 작년에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. 이 민주킴 브랜드의 이번 시즌 컨셉은 바리라고 하더라고요. 예전에 바리대기 공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그 공주가 나오는 한국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입니다. 이 신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과 용기가 넘치는 신이라는 거예요. 원래 이 민주킴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뭔가 환상적인 세계에 있는 여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매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강인한 여성, 그런 거를 아주 잘 표현하는 브랜드거든요. 그런 원래의 무드랑 이 바리의 컨셉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런 바리의 컨셉으로 이번 시즌에 다양한 패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쏙 들어온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. 사실 다른 패턴도 너무 예뻐서 다 사고 싶긴 했는데 고르고 골라서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. 이 패턴은 자세히 보면 한국 전통 문양이 사용이 됐습니다. 근데 컬러감 자체도 굉장히 다채롭게 다 섞여 있어서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. 사실 저도 단청 무늬 같은 거를 영상에 담아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담을 수가 있지?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한국 전통 문양도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구나, 그런 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. 그리고 이 스커트는 여기에 있는 이 매듭이 또 포인트입니다. 이게 한복에 사용되는 고름을 형상화한 리본이에요. 이것 때문에 좀 더 로맨틱한 무드도 나면서도 또 한국적인 그런 전통적인 매력도 있어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를 미니스커트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스커트 외에도 길게 나온 맥시 스커트도 있고요. 위에 재킷도 있어서 셋업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. 사이즈는 총 4가지가 나오는데요.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인 34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제 허리에는 살짝 컸어요. 그래서 수선을 받은 제품이고요. 수선 받으면서 핏도 살짝 손을 봤습니다. 근데 이거 핏 보고 나서도 저는 이게 형태감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소재 자체가 살짝 두께감이 있고 힘이 있는 원단이잖아요. 그래서 형태감이 잘 유지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퍼지는 실루엣이 비교적 오래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안고 일어설 때도 훨씬 편하더라고요. 이 원단 자체가 민주킴에서 실크 혼방 소재로 자체 개발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 딱 이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유니크한 원단이라서 저는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특히 이번 시즌 트렌드가 미니스커트이기도 하잖아요. 다양한 브랜드에서 미니스커트 제품 많이 나왔는데 혹시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미니스커트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이 노란 컬러의 가방도 포인트입니다. 이 제품은 폴뉴아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.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. 이 소재가 소가죽 크링클 소재인데 살짝 원래부터 주름이 가 있는 아주 매력적인 소재예요.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보다 좀 더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생긴 모양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아코디언 실루엣이에요.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이 형태감 자체가 좀 독특해 보이기도 하고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가방을 열어서 봤을 때도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니까 수납력이 좋으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스트랩 있잖아요. 이게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탈부착도 돼요. 그래서 좀 더 짧게 매면 트렌디한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매면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는 아이템입니다. 그리고 아예 빼서 그냥 클러치처럼 들어도 되는 가방이에요.
그리고 이 뒤쪽에는 포켓이 있어서 카드나 휴대폰처럼 빨리 꺼내야 되는 것들 넣기에 좋고요. 그다음에 이걸 열어보면 안쪽에는 또 지퍼가 있어요. 지퍼 디테일이 있어서 뭐 중요한 것들 있으면 빠지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 안에 넣어서 보관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가방은 또 로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가 너무 거대하게 있는 거는 들고 다닐 때 살짝 부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은 로고가 아주 깔끔하게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포인트로 이런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. 이 백은 구매를 하면 더스트백이랑 같이 와요.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는 더스트백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잘 쓸 수가 있습니다.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이 소재 자체가 주는 느낌이 빈티지한 매력이 있긴 하지만 또 옐로우 컬러라서 또 화사하고 러블리한 느낌도 내기가 좋아요. 그래서 봄, 여름에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. 포인트 주기 좋으면서 또 수납력도 있는 가방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해요.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와 블루 컬러를 활용한 여름 기본템 룩입니다. 지금 위에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YZ 제품이고요. 지난번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죠.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은 폴리와 제품입니다.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노란색 가방이랑 같은 브랜드예요. 이 제품은 보자마자 뭔가 두부가 떠오르더라고요. 동글동글하게 생긴 모짜렐라 치즈라든지 이런 걸 닮은 그런 가방입니다. 소재 자체도 아주 부드러운 소가죽이 사용 됐어요. 그래서 만져봤을 때 촉감도 진짜 좋아요. 이거는 생긴 모양 자체가 약간 호보백처럼 나왔잖아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깨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어깨끈을 아주 짧게 매면 토트백 형태로도 연출할 수가 있고요. 좀 더 길면 숄더백, 더 길면 크로스백 형태로도 멜 수가 있는 가방입니다.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. 그리고 이 제품도 로고가 아주 작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미니멀한 무드로 연출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죽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더스트백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훨씬 더 오래 잘 들 수가 있는 가방이에요. 그리고 이 가방은 수납력도 좋은 편이에요. 보통 이렇게 반달 모양의 가방이 딱딱한 가죽이 사용이 되면 좀 수납력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은 부드러운 가죽이라서 아주 잘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넣어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안쪽에는 오픈 포켓이 있어서 좀 빨리 꺼내야 되는 제품들 같은 거, 조그마한 것들은 거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무게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. 보통 이렇게 가죽이 많이 사용된 제품들은 무게가 많이 무거운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.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점이 실제로 들고 다녀 보니까 보통 기본템 위주로 화이트 컬러 위주로 요즘에 많이 입다 보니까 그런 컬러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거랑 같이 맸을 때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캐주얼한 무드나 여성스러운 무드로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혹시 활용도 높은 기본 화이트백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밑에 입을 데님 스커트는 플렉진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이 브랜드는 우리나라 브랜드라서 특히 한국 사람한테 잘 맞는 핏이 많이 나와요. 전 개인적으로 청치마를 꼭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지금까지 콜리제 TV에서 청치마 소개한 적이 없었어요. 뭔가 이상하게 기회가 안 돼서 소개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 플렉진에 괜찮은 제품이 있길래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. 이 제품은 90년대 무드를 가미한 A라인의 미니스커트예요.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민주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약간 A라인으로 떨어지잖아요. 이번 시즌에 나오는 이런 미니스커트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더라고요. 요거는 딱 기본템이기 때문에 뭐 셔츠라든지 맨투맨 티셔츠 어떤 거랑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고요. 두께감도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게 나왔어요. 그래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고 특히 환절기 기본템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. 그리고 터치감은요,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. 사실 이런 청치마도 너무 두껍고 아주 질긴 이런 걸로 가면 내구성은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입었을 때 느낌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좀 터치감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좀 부드러운 터치감이라서 계속 손이 간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소재 밀도 자체도 높게 나왔고요. 스판이 2% 정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보건력도 좋고 탄성도 좋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입니다. 그리고 이거 워싱이 좀 남다르게 나오지 않았어요? 자세히 보시면은 워싱이 일반적인 거랑 살짝 다른데 이게 전문 엔지니어 분이, 이 워싱 담당하시는 분이 수작업으로 디테일을 살려서 작업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짙은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입었을 때 너무 더워 보이지 않는 컬러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
같아요. 사계절 내내 두루두루 활용할 만한 데님 스커트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유니크한 재킷이 포인트인 기본템 착장입니다. 사실 이 재킷 외에 다른 제품들은 제가 다 캡슐 옷장에서 소개를 했던 기본템 중에 기본템들이에요. 근데 여기에다가 이 재킷을 더해서 약간 더 포인트를 줘봤습니다. 이 재킷도 민주킴 제품이에요.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저 스커트랑 같은 브랜드입니다. 이 재킷도 제가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요. 이번에 팝업 스토어에서 지난 시즌 제품들까지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득템을 한 아이템입니다.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0% 이상 할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작년 가을 겨울 시즌에 나왔던 건데 지금 계절에 입어도 잘 어울리죠. 이 컬러감 자체가 하늘색에 블랙이 섞여 있어서 웬만한 계절에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원단도 너무 또 예쁘지 않아요? 저는 이 민주킴 브랜드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원단의 독특한 패턴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이스가 연상이 되는 그런 패턴이 이 원단에 적용이 됐어요. 이거 소재 자체도 코튼 실크 자카드 소재입니다. 근데 보통 이런 실크 소재의 원단을 사용한 재킷을 입으면은 관리가 까다로워요. 근데 이 제품은 블랙 파이핑 디테일이 이 끝단에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실크 원단의 색감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리도 편하고 좀 무드 자체도 캐주얼하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. 이 재킷 이름은 피터팬 컬러 재킷인데요. 여기에 있는 이 둥근 컬러 있잖아요. 이거를 피터팬 컬러라고 부르더라고요. 전반적으로 라인은 베이직하지만 원단도 독특하고 이런 카라 포인트가 있어서 두루두루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.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화이트 티셔츠에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도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게 근데 너무 아쉬운 점은 지난 시즌 제품이라서 지금은 품절이 됐어요. 근데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. 이 민주킴이라는 브랜드가 거의 매 시즌마다 팝업 스토어를 열거든요. 그때마다 방문을 하시면 이런 지난 시즌 제품들을 좀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또 팝업이 열릴 예정이니까 그때 기회 놓치지 말고 방문을 해보시면 다른 유니크한 제품들도 또 할인된 가격에 득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거 외에도 이번 시즌에 나온 민주킴 제품들 중에서도 재킷이 예쁜 게 너무나 많아요. 약간 오버사이즈 형태로 나온 블레이저 종류도 있고 아주 숏하고 몸에 붙는 핏의 재킷들도 나옵니다. 그것들도 다 너무 예쁘니까요. 그런 제품들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아이보리 컬러의 트위드를 활용한 캐주얼 스타일입니다. 지금 제가 안에 입은 이 이너 티셔츠도 무늬가 정말 많았는데요. 이 티셔츠는 스미는이라고 하는 천연 염색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. 이게 컬러감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. 그게 다 천연 염색이라서 그런 거더라고요. 제가 흰색 티셔츠 종류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티셔츠도 은근히 핏도 다 다르고 컬러감도 다 다르거든요. 아이보리라고 해서 다 같은 아이보리가 아니고 크림이라고 해서 다 같은 크림이 아니에요. 근데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컬러감에 자연스러운 컬러감의 티셔츠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. 여기에 그게 있더라고요. 이 스미는이라는 브랜드는 천연 염색 관련된 국내 기술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서 소재부터 봉제까지 한국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 티셔츠 보시면 디테일이 조금 남다릅니다. 보통 캐주얼하게 나오는 티셔츠들은 이쪽에 목 라인 부분이 좀 두껍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매니쉬한 느낌을 내기가 좋고 이렇게 넥라인이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을수록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내기가 좋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딱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트위드 재킷처럼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무드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거 소재는 면 100%인데요. 면도 다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특징이 촉감 자체가 아기 손수건 만질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아무래도 천연 염색 브랜드다 보니까 친인체, 친환경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제가 입은 컬러는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고요. 이거 외에도 오트밀 카키 컬러도 있습니다. 긴팔로 나온 제품이라서 특히 환절기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. 사실 이 패션 관련해서 다양한 오염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염색 공정이에요. 이 염색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이 굉장히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거든요. 근데 이 천연 염색은 사용 후에 남은 연료가 자연으로 다 돌아가고요.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좀 더 친환경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서 이 브랜드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입고 나와봤어요. 그리고 이 위에 입은
이 트위드 재킷 여러분 이거 계속 기다리고 계셨죠? 이 제품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문의가 많았던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문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스타 피드에서도 또 소개를 했습니다. 이 제품은 브랜드 이름이 닐리 로탄이에요. 이 닐리 로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뉴욕 기반의 디자이너입니다. 이 브랜드는 시간을 초월한 디자인을 고품질, 고감도로 풀어내는 브랜드예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위드 재킷 외에도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. 브랜드 무드 자체가 딱 뮤즈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무드입니다. 특히 더 로우라든지 케이트 같은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?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. 이 재킷은 여러 가지가 다 마음에 들었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컬러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제가 이번 시즌에 꼭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게 이런 화이트 컬러감의 트위드 재킷이었거든요. 그게 올 초부터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계속 찾아다녔어요. 예쁜 제품 없나. 지난 가을에는 제가 망고에서 블랙 트위드 재킷을 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또 화이트 재킷도 괜찮은 거 없나 막 찾아다녔어요. 근데 아,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컬러감이 밝아질수록 이 원단이 더 잘 보이게 되잖아요. 이 소재감이 너무나 잘 드러나서 아예 저가 제품으로 가니까 좀 직접 봤을 때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보인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하더라 정말 많은 제품들 다 살펴보고 결국에 선택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거는 컬러감 자체가 화이트 톤이기는 하지만 아이보리 크림색에 가까운 컬러감이에요.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. 아무래도 완전 화이트 컬러는 뭐가 묻는다거나 아니면 황변현상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좀 오래 입기가 어렵거든요. 근데 이 제품처럼 원래 나올 때부터 살짝 아이보리 컬러로 나온 그런 제품을 고르면 굉장히 오랫동안 입을 수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이 제품 외에도 다른 티셔츠 같은 것도 그렇게 고르는 편입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건요, 이 끝단에 있는 트리밍 디테일이에요. 이런 끝단이 때가타기도 쉽고 좀 많이 마모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나중에 되면 여기가 이렇게 뜯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품은 좀 단단한 질감으로 블랙 트리밍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관리가 훨씬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. 게다가 디자인적으로도 적당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화이트 블랙 조합이니까 봄에 입어도 괜찮지만 또 가을에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단추, 저는 부자재도 또 열심히 보잖아요. 근데 좀 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추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직접 봤을 때 좀 저렴한 티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근데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골드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. 실버 컬러 중에서는 그래도 간혹 괜찮은 제품이 있기도 했는데 저는 아이보리 크림 컬러의 색감으로 찾고 있다 보니까 그거랑은 실버가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골드 단추 중에 진짜 예쁜 걸 찾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는 기본 라운드넥 스트레이트 핏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연출을 한 것처럼 이렇게 청바지랑 입어도 잘 어울리고요. 그냥 아예 슬랙스 같은 거 있잖아요. 블랙 슬랙스 그런 거랑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. 여기는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아주 다양하게 나요. 무려 8가지나 있고요.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한 번 사두면 오래 자주 만족도 높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구매를 결국 결정하게 됐습니다. 트위드 재킷 괜찮은 거 하나 사서 좀 오래 입을 만한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해요.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이미 다 품절된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는 SSF샵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것도 거의 품절이라서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나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제품 마음에 드는 분들은 얼른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5월에 야금야금 모은 아이템을 소개해봤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도 또 마음에 드는 제품들 하나 이상은 꼭 찾으시면 좋겠고요. 오늘 제가 미처 소개 못한 다양한 제품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.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Collection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